정신 집중해서 잘 좀 보시고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너 문제 안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적어놨는데? 그 다음 모르지. 응? 그만했어 안 했어? 그만했어요. 했어요. 야 이럴 땐 한 개 맞는 거야. 나 표시해봐. 아, 쌤 기억에도 9번 했거든. 자,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지금이 제일 한가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바빠져. 다른 과목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 많이 있을 때 배웠던 걸 확실하게 좀 복습해놓으세요. 알겠죠? 지금 배운 것까지도 숙제가 밀렸다든지 고쟁이 안 풀고 그러고 있으면 진짜 대책 없다. 속으로 찔리는 사람들 조금 지금이 제일 시간 많다고. 알겠어? 열심히 좀 해. 자, 10번 문제 봅시다. 아, 와이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고요. 너희들 알다시피 이거는 어디에서 얘들아 지금 불연속인 fx는 대답 어디에서 x equal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자 그랬을 때 fx하고 gx의 곱하기가 실수 전체는 이제 마이너스 2,1이라는 구간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fx라는 게 x이퀄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은 뭐니? g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는 함수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기억번 보세요. 기억번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됩니까? 안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기억번은 답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미음번도 x절대값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계급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가진 0이 아닌 함수값을 가지니까 아, 디귿번은 안 되고 기억번과 몇 번? 니은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쉽게 풀이할 수가 있겠지. 알겠지?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연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곱하기 함수에 대한 연속이야. 알겠니? 곱하기 함수에 대한 연속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x하고 gx의 곱이 특정한 x equal a에서 연속인지를 한번 따져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론은 이거지. fa equal 0 또는 ga equal 0 딱 이게 핵심이야. 그냥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냥 알겠지?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은 무조건 얘는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너희들이 뭐 풀어보시면은 뭐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11번 함수가 왔는데 11번으로 봅시다. 마이너스 1,1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고요. fx가 쌤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게 얘들아 fx 함수야. fx 함수 보니까 어떠니? x equal 0에서 뭐인 거 알 수 있어? 불연속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이제 정의역인 것 같은데 어쨌든 x equal 0에서 불연속이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 자 봐봐. gx가 얘들아 뭐냐면 gx가 fx하고 fx의 절대값을 갖다가 2로 남은 함수가 바로 gx야. 그 다음에 hx 함수는 뭐냐면 fx에서 f-x를 갖다가 뺀 함수가 바로 hx 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뭘 줬냐면은 뭐 이런 GX라든지 또는 HX 함수를 가지고 극한값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GX 함수하고 HX 함수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FX 함수를 가지고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선생님이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경화나 중앙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들으면 나중에 이제 이해하는 거는 뭐 시간이 그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짬뽕해서 GX 함수를 그리고 또 HX 함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역, 리언, 드그시한 합답형 문제를 뭔가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한번 듣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GX부터 한번 그려볼 건데 GX를 한번 가만히 보면 뭐가 있어 얘들아? 절대값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우리가 절대값을 어떻게 해결하지?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음수일 때로 판단을 하는 거지. 항상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GX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 GX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HX잖아. 맞지? 그러면 FX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을 것이고 FX가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FX는 얘들아 무슨 값이야? Y값이야. X값이 아니고 그치? 어쨌든 이 Y값이 이제 뭐 갈라지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뭘로 나오겠어 얘들아? 양수로 나오겠지. 양수로 나온다는 거는 뭐가 되니? FX로 나오니까 FX 더하기 FX는 EFX가 되겠죠? 그걸 2로 나누니까 정확하게 뭐가 된다는 얘기니? 아, FX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FX 함수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어디를 말하는 거니? 이 동네를 말하는 거지, 이 동네. 그치? 이 동네에서는 FX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아랫동네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은 F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떻게 따지냐라고 봤더니 얘가 이제 음수라는 얘기잖아. 음수는 당연히 뭘로 나오겠어? 도어를 바꿔서 나오겠지? 그러면은 FX 빼기 FX니까 분자가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럼 2분의 0이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GX의 함수 선생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GX의 함수는 자 이걸 좀 잠깐 지우고 해보도록 할게. 알았습니까? 자, GX의 함수는 FX가 0보다 큰 쪽,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그대로 FX를 그대로 따라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따라갑시다. 따라가면 뭐가 되냐?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색깔 칠해지고요.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가 되고 얘는 0이잖아 그치? 0이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우리가 아까 했지만 어떻게 됐었어? 얘가 무조건 뭐였어? 마이너스로 나와서 0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바로 GX 함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FX가 이럴 때 GX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알겠지? 그래서 F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GX는 봤더니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겠네. 연속이 안 될 뿐이지. 그치? 자, 이번에는 그러면 HX 이제 함수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는 얘기야. 그럼 HX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자, 함수가 얘들아 어떤 두 개의 함수를 더하기나 빼기를 가지고 이렇게 엮어놓은 함수 있잖아. 우리가 빼기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빼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버리면 되냐? X축 대칭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 FX에다가 더하자. 뭐를 더하냐? 마이너스 X.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시면 되겠지. 우리가 함수값을 더하는 거는 조금 띄다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데 빼기는 조금 계산이 복잡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빼기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더하기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는 얘기지.
그 대신 당연히 이쪽에다가 주면 되잖아. 이해되시겠지? 그러면은 hx 함수는 바로 뭐가 되냐? fx 함수와 fx를 안팎으로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잖아. 안팎으로 있으면 얘는 fx의 무슨 대칭이 되겠어? 원점 대칭이 되겠죠. 다 알고 있죠?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x축 대칭이 되는 거고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y축 대칭이 되는 거니까 둘 다 있다라는 걸 x축과 y축 대칭을 한 번씩 한 거니까 그게 바로 뭐야? 원점 대칭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일단은 뭘부터 그려야 되겠어? 이거부터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 이거부터 그려서 이거와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를 갖다가 hx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x 자 y 되고요. 일단은 이거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거는 원점 대칭이거든. 원점 대칭이면은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잘 모르겠잖아. 잘 모르겠으면은 한 방에 원점 대칭을 하기 어려우면 사실 원점 대칭은 정확하게 180도 돌린 거거든. 그러니까는 얘 이거만 놓고 보면은 얘가 이렇게 아래로 오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얘만 놓고 보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조금 나는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y축 대칭을 하고 x축 대칭을 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하나씩 조각조각을 해.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세 개를 갖다가 그냥 따로따로 해주면 돼. 야 다음 뭐해 지금? 이거 그래프인 거야. 아 그래프 보는 거였어? 여기가 있네. 자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오겠지. y축 x축 대칭. 그치? 그럼 얘는 안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말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은 어떻게 하면 돼? y축 대칭 해봤자 그대로잖아. 그치? 그리고 x축 대칭을 하면은 일로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렇지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얘는 y축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x축 대칭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타고 올라가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얘가 타고 올라가니까 얘가 없고요. 얘가 이렇게 있는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이거를 갖다가 그렇지 이렇게 원점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자 해볼게요. 이제 마무리. 자 이제 hx를 해볼 건데 hx는 여기 있는 이 fx하고 이 fx하고 두 개 더하는 거거든. 좀 잘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지금 얼마니? 0이지 y값이.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0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하고 여기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1.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1에서 이만큼씩 감소되고 있고 그 대신 얘가 감소되는 그대로 올라가고 있잖아.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결론적으로 얘가 1이고 이만큼 떨어진 만큼 얘가 이만큼을 올라갔잖아. 이만큼을. 결론적으로 뭐가 1이 쭉 유지가 되겠지. 1이 유지가. 그거 이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자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는 1이 쭉 유지가 돼. 그러면 여기 색깔 칠해져 있고 이렇게 가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다시 얘는 지금 1인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당연히 1하고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뭐가 되겠니?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지금 얼마야? 1이잖아. 0이잖아. 그럼 0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되겠지. 같은 맥락에서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니까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올라가는 만큼 얘가 뭐하니까? 올라가는 만큼 얘가 깎아 내렸잖아. 그러니까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왜? 얘는 지금 0이고 얘는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는 바로 이게 바로 뭐가 되냐? hx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내신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참 그렇죠. 왜? 일단은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도 시간이 좀 수월치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그려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알겠지? 어쨌든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자, 이거 뭘로 나오겠니? 나오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어쨌든. 점수 많이 배점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fx, 그 다음에 gx, 그 다음에 acx 함수 그래프를 다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냐? 그렇지, 선택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번 뭐라고 돼 있어? 어, gx가 0에서의 극한값이 0이다 그 얘기잖아. 1번이 기억이. 자, gx가 0에서의 극한값이 0이냐 라고 했잖아. 그치? 오케이, 너는 정답. 이렇게 하면 끝나겠다. 맞지? 어,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 보니까 이게 뭐야? hx의 또 절대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hx의 절대값은 투모도 쉬운 거니까 hx에서 뭐가 되겠어 얘들아? 얘만 꺾고 올리면 되겠지. 그냥 꺾고 올리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얘가 잠깐 없어지고. 그렇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가 되겠지. 자, 이런 그래프예요. 니은거 뭐라 그랬습니까? hx의 절대값은 x 이퀄 0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연속이 될 수가 있어 없으면 될 수가 없겠지. 왜? 0에서의 함수값이 이거니까. 그런 쪽으로 니은거는 잘못된 선택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마지막 볼게요. 디귿번 마지막은 뭐냐면 gx하고 hx야. 자, gx하고 hx의 자 곱이잖아. 곱. 실수 전체에서 얘가 연속이냐 그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은 자, gx가 이거고 hx가 이제 이 친구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이게 연속이냐 그 얘기거든. 근데 자, 실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g0에서 극한값이 0이긴 하잖아. 그치?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얘도 지금 0에서 연속이 아니고 얘도 지금 0에서 연속이 아니야. 나 둘 다 0에서만 연속이면 좋겠어. 그치? 선생님 일단 원칙대로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니네가 이제 원칙적인 게 조금 이해가 되면 굳이 원칙대로 안 하고 그냥 이 그래프만 가지고 동시에 풀 수 있게 한번 보도록 해보자. 어. 근데 원칙대로 안 와서 그냥 그래프만 보고 한번 해볼게. 자, 결국에는 뭐야 얘들아? 0이 문제니까 x 이퀄 0에서의 좌극, 우극, 함수값 이것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좌극은 각각을 곱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gx가 이렇게 오는 순간 얘가 0이잖아. 아, 얘가 0이면 얘가 1이든 뭐든 상관없는 거잖아. 얘는 무조건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우극은 뭐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0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뭐든지 확실히 무조건 0이 되겠지. 이해되죠? 함수값은 오히려 얘가 0이 아닌데 얘가 0이 돼버렸네. 그치? 결론적으로 두 개를 곱하면 얘도 뭐가 돼? 0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러면은 0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당연히 연속이 되는 거고 둘 다 x 이퀄 0에서가 뭐였어? 불연속이었는데 두 개를 곱하는 입장에서는 x 이퀄 0에서 연속이 돼버리니까 그렇지. 0에서도 연속이고 나머지도 연속이니까 주어진 범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실수 전체 범위에서 연속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11번은 기억과 디귿번이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이 정도로 하고 선생님이 사실은 131번 문제를 풀어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냥 이 문제는 스킵을 할게요. 어. 꼬라 쌤이 생각할 때 앞에 지금 익힌 문제 수준 정도의 문제도 쉽지 않거든. 사실 내신 문제에서는 발전 문제는 이런 건 지금 다 거의 수능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에 속한 문제들이야. 일단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신성으로 적합한 문제는 아니라서 일단 쌤이 놔두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해주고 너희는 변형 문제까지는 한번 해보고 근데 이 변형 문제보다도 익힌 문제를 가지고 GX, HX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에서는 뭐냐면 이제 합성함수의 연속이거든. 자, 12번 합성함수의 연속인데 선생님이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니네한테 설명한 게 있어.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뭐라고? 앞에 거에 y값이 아니, 뒤에 거에 y값이 앞에 거에 x 정격 역할을 해주니까 그치? 뒤에 거가 y값을 가질 때 아래서 갔느냐 즉
자극하느냐 우극하느냐도 디테일하게 뭐 해야 된다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잘 봐봐 얘들아,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fx가 다항함수라고 한번 해보자. 얘가 다항함수야. 알겠니? 다항함수라는 게 얘들아 뭘 뜻하는 거니?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 모두가 같다는 뜻이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x가 만약에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이거에 우리가 y값을 따질 때 풀 말을 따질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fx가 다항함수가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fx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뭐야? 이렇게 다른 형태라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디테일하게 이 x equal 어떤 a라는 값으로 가는데 좌극에서 가는지 우극에서 가는지 정확하게 따져줘야 돼. 왜? 그래야만이 이거 전체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을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앞에 있는 fx가 다항함수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연결된 함수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x equal a에서의 값을 따질 거면 얘가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좌극한이나 우극한 따질 이유가 있냐고 없냐고? 없어요. 왜? 좌극한이나 우극한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 fx가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gx의 함수 y값을 따질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좌극, 즉 밑에서 올라가는지 위에서 내려오는지 아니 올라가는지 위에서 내려오는지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왜? 얘가 이제 어떤 뭐 3이라고 갖는다면은 y값이 3만지 3푼이 따질 수가 없다고. 따질 필요가 없다고. 왜? 어차피 얘가 3이면 3만든 3푼이든 똑같은 값이잖아. 결론적으로는 얘가 다항함수라는 거야. 의미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거에 이제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일단 다항함수가 아닌지 먼저 체크하는 거야. 다항함수면은 굳이 내가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따질 이유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x축으로. 아, 그거는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 아니고 함수값이야, 그냥. 진짜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야. 그 이렇게 만약에 가고 이렇게 만약에 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3이고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이제 x 이고 a야. 이게 이제 fx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a에서의 자극하는 뭐로 봐야 되냐? 이렇게 봐야 되니까 얘는 3 풀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gx 쪽에다가 3 풀로 이렇게 극한 해줘야 되겠지. 그치? 만약에 이거에 우극한을 봐서 이렇게 왔으니까 얘는 1로 가니까 뭐야 gx거의 리미트 x가 1 풀로 해줘야 되겠지. 1보다 큰 쪽에서 왔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왔잖아. 그래 안 그래?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풀이나 마개념이 뭐라는 얘기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이게 3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f.gx에 있어가지고 gx께 만약에 x equal a에서 x equal limit x가 a에서 이거 합성함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우극한을 구하는데 우극한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아까 말했지만 3, 풀이나 마가 아니잖아. 그러면 뭐냐? 그냥 3이야.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면 되냐? 그냥 f 뭘 구하면 되는 거야? f3의 함수값을 구해내면 되는 거야. 풀막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fx가 어쨌든 이렇게 생겨먹었고 얘들아, gx가 어떻게 생겼니? x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야. 합성함수가 뭐냐면은 g.fx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게 실수 어디에서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어.
알겠지? 연속이 되고 싶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GX의 이 미지수들을 구해서 G5를 구해봐라, G3을 한번 구해봐라. 이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봅시다. 일단은 GX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 뭐예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라는 거는 반함수라는 얘기지. 그 GX 졸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지금. 혹시 졸리면은 한 발 들고라도 수업을 들어야 돼. 선생님은 진짜 그렇게 수업 들어서 너무 졸릴 때는이 내 몸을 최대한 힘들게 하면 안 졸려. 왜? 중심을 맞추느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가 이렇게 수업 듣다가 졸리면 서서 듣고 서서 듣다가 졸리면은 한 발 들고 이렇게 하면 진짜 수업 들었어. 이렇게 하면 이게 안 졸려. 왜? 내 꽈도 넘어지는데? 선생님 때는 인강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 학원도 못 안 다녔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 아니면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졸 수가 없어. 절대적으로. 근데 다 의지야. 선생님 해보니까. 졸지 마. 자 봐봐. GX가 무슨 함수니 얘들아? 타항함수야. 타항함수. 그러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내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fx가 불연속이 되는 점만 내가 뭐하면 되겠어? 해결시켜주면 되겠지. 그런데 fx가 불연속이 되는 점을 봤더니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x equal 1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거에 뭘만 따지면 되겠어 얘들아? 아 x equal 1에서 이게 바로 뭐면은 그렇지. 여기에서 만약에 연속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나머지 전체는 연속이 될 수가 있겠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당연히 1에 대한 좌극한, 1에 대한 우극한, 그 다음에 함수가 x 1. 이 세 가지를 당연히 모아고 쫙쫙 펼쳐주고 모두 다 같다라고 해결하면 되겠지. 그런데 아, 뒤에 있는 친구가 뭐니까 다항함수니까 내가 fx를 따질 때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풀만은 굳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1에 대한 자극한을 따지면 일단은 fx로 먼저 따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fx의 1의 자극한이 얼마니? 그림에서 보니까 0. 0이에요. 0. 그렇지? 그런데 0 마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여기다가 0 마를 집어넣든 여기다가 0 풀을 집어넣든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알면은 계산이 빨라지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0 집어넣어. 그럼 뭐만 남아? 1만 남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1이야. 그냥 1.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풀. 1풀은 얼마야? 1풀 보니까 2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2니까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2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함수가. 자, F1은 얼마입니까? F1은 1이죠.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뭐가 되니?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같다 라고 식을 세워서 ABC 하나 만들고 이렇게 같다 라고 식을 세워서 ABC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럼 AB에 관한 식이 몇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옵니까? AB 연립하면은 AB값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 G3값 구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네. 이해되셨죠? 저렇게만 구해야 돼요? 이렇게밖에 못 구하죠. 만약에 1풀이랑 함수값이랑 같다고 하면 못해요. 어떻게? 1풀이랑 함수값이랑 같다고 하면 못해요. 아 이렇게 같다라고? 네. 같다라는 생각없이. 근데 괜히 뭘 그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편하지. 아 혹시요? 상관없어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4번 발전 문제를 한번 그러면 가봅시다. 그럼 발전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자, 볼게요. 아, 134번. 1번 문제 보면. 자, 두 함수가 있는데, fx가. 어떻게 생겼니? x-1분의 절대값 x-1. 얘는 x가 1이 아닐 때고 x가 1일 때는 0이란 얘기네. 그 다음에 gx는
3x 제곱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네. 자, 그랬을 때 f도트 gx. 자, f도트 gx. 얘가 불연속이 되는, 자, 얘가 불연속이 된대. 이게, 자, 불연속이 된다. 자, 생각을 해보자. 얘가 불연속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연속 만든 게 아니라 불연속 만든 거잖아. 그치? 얘가 불연속이 된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얘는 절대 불연속이 될 수가 없겠지. 맞아, 맞아. 왜? 뭐니까? 타함수니까. 그러면은, 아, 얘, 이거의 뭐가? 이거의 y 값이. 이거의 뭐가? 이거의 y 값이 fx가 불연속인 x 값이 되면 되겠지. 이거의 y 값. 쉽게 말하면은,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 1에서 만약에 불연속이라고 해보자. x가 1에서 불연속. 당연히 1 아니면 불연속이 될 자리가 없기는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x가 1에서 1은 불연속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의 y값이 이거의 x값이 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의미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거의 y값이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점에 있어서는 이 전체적인 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것만 해석하면 결론적으로 얘가 1이 되는 x값과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 이 수치가. 생각보다. 그걸 내가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얘가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불연속이 될 수가 없고요. 다함수니까. 그러면 이거의 y값이 이거의 x값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이 x 이퀄 1이야. 그치? 그런데 이거의 y값이 이거의 x값으로 오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의 y값이 즉 얘가 뭐가 되는? 얘가 1이 되는 x값을 찾아버리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되는 x값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얘가 이제 넘어가면 3이고 약보다 x제곱이 1이잖아요. 그래서 x는 뭐가 됩니까? 풀마이드 1 이렇게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되는 점이. 그래서 x가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은 f.gx equal limit x equal minus 1 또는 x equal 1이라는 점을 넘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이거 자체가 뭐가 돼?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F1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X equal 마이너스 1에서는 뭐가 돼? 불연속이 되는 X값이야. 그 다음에 X equal 1을 여기다가 넣었더니 얘가 뭐야? 1이 되는 거야. 1. 그래서 F1 거를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 근데 F1에서 뭐야?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빨리빨리 해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이 fx가 x 이퀄 1에서 불연속이라는 걸 빨리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런 거 직관적으로 딱 보고 파악이 돼요? 자, 파악이 된다고. 왜 되냐면은 지금 얘하고 모양이 어때 얘들아? 모양이 똑같으면 여기 약분할 수가 있어. 근데 다만 얘가 뭐가 쉬워져서? 절대값이 쉬워져야지. 절대값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는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됩니다.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를 얘를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가 있겠지. 그럼 x가 만약에 1보다 커? 그럼 얘는 양수일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럼 당연히 x 빼기 1은 x 빼기 1은 얘는 뭐가 돼?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보고 니네는 이게 이렇게 바로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함수값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x가 1일 때는 0이야. 0, 0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x가 1보다 클 때는 1이야. 그냥. 그치?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0이고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그렇지. x 이퀄 얼마 1에서 fx는 x 이퀄 1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아, x이퀄 1에서 불연속이니까 gx의 y값이 1만 돼버리면 1에 딱 돼버리면 불연속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아, 넌 뭐가 되겠구나? 불연속이 되겠구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결론적으로 답은 x는 풀마 1 이렇게 돼서
모든 x값의 하물과 시우라고 했으니까 답은 0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x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거 넣으면 안 되는 거야? 뭘? 아닌가? 만약에 x가 2가 저기 x가 2가 안 된다라고 만약 2면은 여기가 2? 네, 그러면 그 식에다가 equal 2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여기가 만약에 2야. 그러면 얘가 2겠네. 그 gx 그 다함수 10이 2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얘가 2면 이 다함수 10이 2다 그러면 안 되냐고? 네. 그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근데 실제 얘는 x 빼기 1이니까 당연히 얘가 x가 2가 나오면 안 되지. 네. 쉽게 말하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x가 1밖에 안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y값이 해버리면 되는 거야. 다함수 됐어?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 봐봐 얘들아. fx가 잘 들으세요. x-a분의 절대값 x-a. x가 a가 아니고 x가 a를 뒀던 뭐 알파다라고 돼 있잖아. 어? 이거는 무조건 뭐야? x equal a에서 불연속이야. 왜? 이게 양수일 때는 1이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한국은 그래서 얘는 가끔 잘 나오거든요. 얘들아? 위아래가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위아래 똑같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이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무조건 x가 a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1 여기서는 마이너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항상 이래. 당연히 여기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결론적으로 아까 이제 얘가 한 말이 그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불연속이니까 얘가 만약에 A라고 돼 있으면 아까 그 Y, GX 함수에서 뭐가 돼 있을 때 이게 바로 얘 데리고 와서 그냥 이거 풀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물어본 거잖아. 근데 결론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긴 하지.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는지에 대한 그 사전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되지. 그러니까 다 알고 최대한 문제 풀 때는 최대한 몸짓을 어떻게 해서 조금만 움직여가지고 푸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 시간도 빠르고.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gx가 x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이야. 자, 이 문제 봅시다. 자, 지금 이제 fx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게 이제 fx의 함수 그리프고요. fx는 지금 보다시피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에서 이제 불연속인 함수가 되겠지, 그치? gx는 몇차 함수입니까? 실제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실제 전체에서 뭐가 되겠어? 연속이 되겠지? 그런데 f.gx가 x 2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거네. 그치?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y값이 그치? 그 y값이 결론적으로 여기서의 불연속을 나타내면 되겠지.
맞아, 맞아. 그런데 쌤이 얘기했어. 뒤에 앞에 있는 게 다함수면, 잘 들어봐. 앞에 있는 게 다함수면 이거에 풀만을 따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어차피 얘가 다함수면 풀마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다함수가 아니야. 즉 좌우칸 우우칸이 달라. 그러면 gx를 가지고 따질 때 정확하게 뭐 해줘야 된다고?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가볼게요. 일단 얘가 x 이퀄 2를 분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limit x 이퀄 2마의 f 도트 gx와 limit x가 2 풀에 더해 f 도트 gx와 그 다음에 f 도트 g e 이게 어쨌든 간에 같지 않아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뭐하고 뭐 같지 않냐고 따져봐야 되니까 얘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뭐 정확히 그릴 거 없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돼? x 이퀄 2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x 이퀄 2일 때 y 값은 얼마가 되겠지? y 값은? 그치? 이거 뭐 니네가 x 마이너스 2에 제곱해버리면 k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아 k 빼기 4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겠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이 점에 작별하는 게 바로 2, k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얘가 이 좌극한이니까 이 좌극한이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얘는 이렇게 오니까 아 이 점이 k 빼기 4야. k 빼기 4인데 위에서 오잖아. 위에서.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k 빼기 4에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우극한이 돼야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 아, 리미트 x가 k 빼기 4로 갔을 때 fx 이 말이 되겠지. 근데 얘는 뭐가 된다고? 우극한이란 얘기지. 이거 우극한. 왜? k 빼기 4로 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한번 해보면은 이 친구도 이 풀이잖아. 이 풀. 이 풀이면 이렇게 다가오고 얘도 이렇게 가니까 얘도 당연히 k 빼기 4로 가는데 k 빼기 4에 뭐가 되겠어? 풀이 되겠지. 그 얘기는 뭐야? 어? 얘하고 얘하고는 뭐가 되는 거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이해돼요? 어.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보자. 얘를. 그러면 G2는 뭐냐면 G2는 여기 있는 함수값을 말하는 건 얘를 말하는 거잖아. 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k 빼기 4야. 그냥 k 빼기 4. 그러니까 얘는 얘가 k 빼기 4니까 아 f k 빼기 뭐가 되는 거니? 4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분명히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결과적으로 구한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셋 중에 뭔가 이렇게 다를 건데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같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아 니네 두 개가 서로 뭐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정확히 말하면 이게 뭔 말이냐? 극한은 어차피 얘들아 뭐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f 뭐가 되겠어? k 빼기 4에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지. 맞니? 어. 이걸 디테일하게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왜? 얘가 좌극 우극에다가 뭐가 다르니까 그런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말했지만 f 뭐야? k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거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말이래. 그 말 뜻은 뭐냐면 어떤 x값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얘한테 알파라고. 그럼 얘는 알파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값과 즉 알파에 대한 뭐하고 우극한 값과 그 알파의 함수값이 같지 않다는 얘기지. 이해되고 있어? 지금? 어. 즉 어떤 값이 있을 때 그거의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불연속이 된다 그 말이 되겠네요. 근데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면 자 어차피 불연속이 되는 게 지금 이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세 개밖에. 그렇지? 그럼 1에서는 1의 우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결론적으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왜? 우극한 함수값이 색깔 체질수가 같잖아. 그럼
그러면 2에서는 우극한 얘잖아. 우극한 얘잖아. 얘, 얘, 얘. 그치? 함수값은 누구야? 얘잖아. 얘. 아, 우극한과 함수값이 서로 같지 않으니까 아, 너는 일단은 그치? 알파 값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알파 변수가 뭐야? k 빼기 4가 되겠지. 즉, 첫 번째, k 빼기 4라는 값은 2가 가능하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k는 여기서 뭐가 나와? 6이 나오냐?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와보면 여기도 우극한이, 우극한은 바로 얘잖아. 얘, 얘. 우극한은. 함수값은 뭐야? 얘잖아. 얘. 즉,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k 빼기 4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도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k는 뭐가 된다? 7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이 친구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k값을 다 구해서 그거에 합을 하고 구해봐 라는 게 문제니까 구해봤더니 k값은 6하고 7, 4하고 13 이렇게 나온다는 문제. 이거 좀 어렵지. 근데 이거를 니네가 한번 진짜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을 하잖아. 그럼 합성함수 문제는 다 잡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이런 문제를 잡는 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 잠깐만 한번 다시 마무리 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 할게요. 자, 무슨 문제냐면은 이렇게 fx가 함수가 있고요. gx가 다항함수야. f.gx가 x고 2에서 불연속이라 했어.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내가 야매로 빨리빨리 못하겠잖아. 원칙대로 가라고. 원칙대로. 연속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은 게 연속이야. 그렇다면 불연속이라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셋 중에 뭐 같지 않은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극한 구해, 좌극한 구해보고 우극한 구해봤어요.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얘가 2차 함수로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y값이 k-4인데 둘 다 k-4에 뭐가? 플러스값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함수값 같은 경우는 뭐라고?